광일이 너는 낯짝도 좋다.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 들어오니? 아버지, 설마 광일이 용서하신 건 아니죠? 간만 말고 밥이나 먹어. 네. 어제 오픈한 뚜루뚜루 매장에서 미꾸라지 대소동이 있었다던데. 대체 남의 신상화 매장에서 누가 그런 짓을 한 거래요? 그러게. 누군지 아직도 못 잡았대? 난 그때 놀란 거 생각하면은 지금도 심장이 다 두근거린다.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든 상자를 이모님과 유어령님 형수한테 개업덕이라고 속이고 갖다 줬다면서요? 아무래도 세 분한테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네요. 이 세 사람한테 앙심을 품은 사람이라 누굴까?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네. 밥이나 먹어. 근데 어째 추어탕에 미꾸라지가 덜 들어간 느낌이네. 제대로 한거 맞아요? 그럼 내가 미꾸라지 삥땅이라도 쳤단 말이야? 추어탕을 끓이랬지 누가 추어국을 끓이랬어요? 이건 탕이 아니라 멀대국이잖아요. 그 많은 미꾸라지는 다 어디로 갔냐고요? 설마? 동서, 왜요? 아침부터 미꾸라지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처먹기나 해.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? 그만들래, 동서.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. 설마 내가 그런 유치한 짓을 했겠어? 음해할 걸 음해해. 지금 무슨 소리들 하는 거야? 별일 아닙니다. 어른들 계시는 자리에서 할 얘기 있으면 니들끼리 있을 때 해.